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성녀는 남녀의 차등을 둬서는 안 되니까 그 물 내리는 효과음 동일하게 넣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쁜 걸로 넣으세요. 아니, 야! 제가 제 입으로 효과음 넣어도 됩니까? 아~ 신났다. 동료를 향한 보험과 배려라곤 찾아볼 수 없다. 야, 나 이러면은 팟캐스트 평론가 김어준님께서 다음에 적어도 백남봉은 넘어섰다. 아니, 남봉은 넘어섰다. 거야. 노골적이라고. 네, 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무항생제까지 알아봤고요. 우수농산물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런 거 딴지마켓에 이제 있으면서 많이 알게 된 건데. 그러게, GAP. 어, 너 잘 알겠다. 어. 네, 이런 거 많이 봤죠. GAP 하면 보통 사람은 그냥 갭. 이런. 맞아. 좋은 옷? 미국어. 미국어. GAP라고 하는데 생산 단계에서 토양, 용수, 잔류 농약, 중금속 등을 분석해가지고요. 수확 후 포장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비유가 적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농산물계의 GMP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공장 우수 이제 그 제조 설비 인증이 GMP고 우수 농산물 인증이 GAP인 거죠. 어. 그러니까 GAP 인증을 받으면 단순히 그 재배 작물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토양, 아. 그 이제 아. 밭이죠, 밭이나 논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야 돼서 안전한 농산물 공급한다. 요새 이런 인증들이 많이 나와요. 뭐 GAP, GMP, 뭐 햇섭, 햇섭 그쵸. 네, 이런 거. 그리고 전농약은 없어졌다 그러셨죠. 네네, 지금 네. 없어요. 전농약 인증은 네.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거는 그냥 네. 그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건데 사실 뭐 이건 너무 다양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인증 과정까지만 딱 말씀드리면 인증 심사 접수를 합니다. 심사 계획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심사도 하고. 현장 심사도 해서 농장을 방문합니다. 그치. 인증 기관에서. 그래서 인증 기준 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보합니다. 이게 인증 받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인증 기준에 맞게 되는지를 찾아옵니다. 이게 약간 저기 예전에 정성농장 홍삼 취재 갔을 때는 그 불시에 오기도 한다고. 네네. 네, 아, 네. 그래요. 네, 불시에. 약간 보건 검사 이런 거 그러네요. 불시에 와서 이제 돌리면 바로 취소되는 거죠. 어. 네. 또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되게 때묻은 도시 아이라 그래서 그런지 막 인삼밭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분도. 여기저 그 혹시 누가 나쁜 마음 먹고 대표님 밭에 몰래 와가지고 농약 뿌리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 농약 한번 뿌리면은 그 일정 기간 동안 못해요. 그치. 그 농약 성분이 안 나올 네, 때까지 못 해요. 그치. 갑자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꼭 어떻게 맨날 지키고 있냐고. 아, 이렇게 떼지든 도시 아이의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네, 이 인증받기 위해서 뭐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영농일지 같은 것도 써야 되고. 네네. 어떤 인증 같은 네. 경우에는. 네네. 그, 이건 어디서 들었냐면, 블루베리 제가 그 취재 다녀왔거든요. 네. 논산에. 네. 근데 베리류 작물들이 병충해에 되게 강한가 봐요. 강하다고. 그래서 굳이 농약을 안 쳐도 된대요. 병충해 잘 안 맞는데요. 그래서 굳이 유기농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유기농이래요. 그냥 농약 안 치니까 그냥 베리류는 알아서 되게 잘 자라게 해서 그래서 아 그럼 되게 재밌다. 좀 받으시죠. 그랬더니 그 막 일지 쓰고 이러는데 귀찮아가지고 힘들고 그런. 얼 되게 오랜 기간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예, 그런 거. 사실 그 모든 인증의 가장 기본이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록이 잘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도 되게 쿨하게 그냥 안 받았다고. 근데 농약은 안 친다고. 왜냐면 돈도 아까운 거죠. 네. 어차피 병 잘 안 걸리는데 뭐 하러요, 그렇죠. 그 되게 돈 들여. 쿨하셔. 쿨하시다 진짜.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작물마다도 병충해 강한 게 있고 되게 취약한 게 있고 네. 이런 거 보더라고요. 그런 거 잘 보셔야 되니까 사실 인증 얘기 이제 제가 소개드리는 선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인증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고르거나 이럴 때 좀 간편하게 이렇게 딱 인증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주객이 전도돼서 그 인증만 믿고 인증이 있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볼 거 있으면 좀 알아보고 특히 자기가 계속해서 사먹는 거면 그리고 사실 인증은 언제 또 무너질 염려가 있냐면 인증 관리 자체가 허술해지면 뭐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러니까 유용해지는 네. 거에서 그래서 이렇게 잘 감시해야 됩니다 모두가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야 인증을 이제 성실하게 받으신 분들도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인증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지금 뭐 네이처다에서 이제 유기농 한우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뭐 무항생제도 할 예정이긴 한데 인증만 바라보고 구매를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옳지는 않다라고 네. 보는 입장이고요. 아, 네. 왜냐면은 결국에 인증만 바라보고 사게 된다면 그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그 이면에서 어떻게 네. 자라고 얼마나 뭘 먹고 자랐는지 혹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대한 그것까지 인증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관심 있게 이 농작물은 어떻게 생산이 됐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네, 물건을 구매하시면 보다 뭐 안전은 뭐 당연한 거고 네, 좀 더 좋은 농산물을 구매하시고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런 거잖아요. 또 작물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도 인증은 사실 그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했다는 거지. 네네, 그렇죠. 이,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인증의 분등도 아무래도 비쌉니다. 그 잡는 네. 네, 네. 비쌀 수밖에 없고, 왜냐면 네. 저번에 토마토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게 뭐냐면 토마토를 유기농으로 기르면 손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약치는 비용은 안 든다 하더라도 다른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벌통도 사시고 네네 그렇죠. 그 약치는 대신에 천적 같은 것도 매달아 놔야 되고 아~ 그리고 심지어 화학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어요. 그치, 그치. 같은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토마토를 키워도 그 약을 많이 심으면 아무래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량도 적게 나오는 데다가 이런 병충해 같은 거에도 약하기 때문에 리스크에도 그런 위험비용이랄까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엄청 비싸. 당연히 단가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이제 생산 네. 효율로 따지면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정말 쉽죠. 예를 들면 뭐 아까도 벌 말씀하셨지만 네. 저희 같은 이제 수정벌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들이 직접 꽃을 하나 하나씩 찾아가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간단하게 수정액을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사하는 거지 분무기. 네, 분무기로 난사를 한번 딱 해주면은 100% 다 수정이 되고 거기서는 다 열매가 열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뭐 수확량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뭐 친환경 자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유기농에 쓸 수 있는 자재들이 근데 네. 아무리 좋은 자재가 나온다 한들 화학비료에 대비해서 수확량이 뭐 한 60% 지금 수준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조차 가격도 더 네, 비쌀 네, 훨씬 네, 한 두 배 네. 이상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근데 네. 궁금한 게 수정액을 네. 그냥 분무기로 뿌리는 거랑 이제 네. 자연적으로 수정하도록 냅두는 거랑 네. 네. 맛의 차이가 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러니까 인위적이냐 혹은 자연적이냐의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뭐 굉장히 뭐 맛이 더 좋아진다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벌들이 이 꽃을 찾아갔을 때 네. 찾아가는 꽃이 있고 안 찾아가는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안 찾아가는 꽃에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상품이 나오는 네, 거군요? 그렇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는 곳에는 자주 가더라고요. 벌들이. 벌만 안 해. 우리는 모르네. 근데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그러면 과연 마치 유기농은 다 선. 그렇지 않은 거는 뭐 좋지 않은 거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네, 네. 그건 그냥 방식의 차이인 거지. 네. 그러니까, 네. 가장 자연스러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인위적인 것보다는 가장 자연스럽게 자란 농산물을 먹는 게 우리에게도 가장 사람에게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그러니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그 가격이 좀 높더라도 드시면 되고 그 유기농이 아닌 그러니까 뭐 화학비료나 농약을 치는 일반적인 그걸 관용농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용농이 나쁜 게 아니라 유기농이 좋고 관용농이 나쁜 게 아니라 유기농의 방식도 있고 관용농의 방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고 뭐 농약을 좀 쳤지만 깨끗하게 씻어 먹으면 되지 네, 뭐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네. 그냥 관용농법으로 하면 싸고 양이 많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유기농이 좋고 관용농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폭넓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관행농에서 나오는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 안전하게 키운 것들이라고 네. 하면은 그리고 적정한 법정 내에서 키운 것들이라고 하면 정말 괜찮다라고 보고
사실은 그러한 안전한 농산물을 많이 또 드셔주시는 게 실제로 그걸 키우는 농가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떠올려봤을 때 만약에 뭐 내가 먹는 토마토가 어디서 어떻게 재배됐는지를 떠올려보면 사실 그 키우는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류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 농작물에. 그렇다 보니까 그냥 사실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진짜 그 벌이 다 수정해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지금 수정액을 그냥 뿌린다고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 그러니까 이미지화 돼 있는 거는 되게 유기농에 가깝게 돼 있고 먹을 때는 이렇게 관용농으로 해서 된 걸 먹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 유기농의 핵심은 또 그겁니다. 순환. 그렇죠. 그 자연 상태 그대로 가깝다는 게 결국은 그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한우를 키우시면서 유기농 토마토를 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물론 아, 거기서 나온 네, 물론 장모님께서 그 오랫동안 토마토를 갖고 오셨기도 하지만 유기농 한우 네이처보다 한우가 싼 변을 유기농 토마토의 비료로 사용을 네네 퇴비로 네네 퇴 약간 평양 냉면집에서 편육 같이 파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 그렇게 되나요? 적절해. 역시 성녀는 달라. 적절하다. 네. 그랬을 거, 그러니까 물론 네. 제가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산이라는 지역에서 유기농 축산을 시작했던 이유가 네. 그 유기농 농산물을 키우려면은 퇴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인 퇴비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똥을 어떻게 구할까? 아, 그럼 소를 키워서 소에서 나온 똥을 가지고 네, 똥은 땅에게 그리고 그 소는 다시 사람들이 또 고기도 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소고기로 또 이렇게 먹게 되고 네 그렇게 자연순환적인 측면에서 네 유기농 한우가 시작이 됐다 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들이 결국에는 뭐 물론 뭐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농작물을 키우고 혹은 좀 더 좋은 등급의 마블링을 위해서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기르는 네 소를 육식을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 소들도 좋지만 보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렇게 자연순환적인 방법으로 키워진 네, 농작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를 해주면 그런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면 생산을 하는 생산자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좋은 거.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국내 시장이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그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거에 소비자들이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유 유기농이라고 뭐 막 엄청 비싸게 팔잖아. 막 이렇게 보는 그게 좀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유기농은 비싼 거예요. 그냥 유기농은 인식에. 비싼 거. 그러니까 다른 좋은 점을 보지 않고 그냥 유기농이라서 비싸. 이렇게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되게 높이 사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약치고 그렇게 팔 수 있어.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그거의 가치를 두고 되게 고되게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되게 응원하고 싶어요. 그런 것도 유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산 단가가 비싸기도 한데 네, 그렇죠. 또 이제 마케팅적으로 또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대형 마트나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벤더가 끼고 막 이러면 더 그런 과정 거죠. 때문에 네. 실제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유기농 한우를 판매하는 곳이 뭐 국내 생협도 있고 뭐 네이처보다도 있고 딴지마켓 그리고 백화점 이렇게 실제 이제 마트에서는 팔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마트에는 저도. 아마 그 구매자에 대한 그 선호도가 좀 낮아서 그렇죠. 아마 지금은 현재는 이제 백화점과 생협과 딴지마켓 이렇게 있는데 같은 급이다. 같은 급이다. 네네 그렇죠. 네네 이 정도의 클래스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재 딴지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이처보다 유기농 한우 등심이 이제 7,900원이에요. 네. 100g에.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상호를 말해도 좀 백화점을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 압구정 뭐 압구정에 있는 뭐 백화점에서는 유기농 한우가 2만 원대. 100g당요? 네네. 같은 거예요? 아 같지는 않죠. 왜냐면 등급 차이기는 해요. 네. 물론 저희는 이제 3등급 안티마블링으로 해서 키운 3등급이고 거기는 1등급 투뿔을 판매를 하고 있죠. 유기농이 1등급 투뿔이 나오나요?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아, 네네. 그렇게 키우면 되죠. 그래요? 네. 뭘 먹이면 그렇게 되나요? 마블링을 가장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거세를 하고요. 아, 거세도 돼요, 유기농도? 어, 그럼요. 아~ 네. 암소여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거세를 하면 1에서 2등급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왜냐면은 얘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과 거세를 하면 안 움직여요, 애들이? 덜 움직여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건장한 남자가 있는데 그러면 네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돌아서 그 네네 그렇죠 네 얌전해지고 그리고 아무튼 의욕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삶에 낙이 없지. 그렇지. 내 일부분이 사라졌는데.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옥수수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곡물을 먹이는 건데. 네. 아, 네. 어쨌든 GMO 사료를 먹이지만 않는 한에서는 유기농. 그렇죠. 네. 유기농 옥수수를 먹이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간단하죠. 네. 그건 아예 진짜 비싸게 팔려고 애초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네네. 그러니까 왜. 유기농 옥수수를 먹여. 아, 저는 거세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유기농 달라면. 저도. 왜냐면 네. 네이처 오다 한우는. 네. 거세도 안 하고 꿀도 안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장 이제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유기농을 넘어선 유기농인 거죠. 그러네요, 진짜. 거세도 되는데 따로 등급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티 마블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안티 마블링. 네. 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 굳이 마블링을. 네, 마블링을 안티한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제가 성분해제도 썼던 내용이지만. 뭐든지 이렇게 동물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서 자라면 어떻게 척추에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낍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기름이 정말 끼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등 여기 그 척추 가까운 부분에. 네, 그 등심. 그러니까 여기 목 부분을 이제 잘랐을 때. 네, 잘랐을 때 그 단면에 기름이 등심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등심에 지방이 얼마나 골고루 껴 있느냐가. 현재 국내 축산물 등급제, 네, 축산물 등급제에 따른 이제 기준 몇 가지,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걸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기농을 또 원하세요. 네, 그래서 유기농으로. 아, 유기농이면서.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이잖아. 좀 그렇다, 그러네. 그치. 이게 왜, 왜 알겠죠? 왜 이율배반적인지. 이율배반적이야, 진짜. 네. 약간 그렇지. 그러네. 네. 아,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약간 그래. 좀 그래. 조금 깨림직해. 유기농 자체는 자연적인 농법인데 하지만 나는 자연적인 기름보다는 많은 기름을 원해. 그러니까 나는 마치 이런 느낌이야. 아, 자식한테 인생의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고 하면서 사교육하거나 10개 보내는 거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유기농 한우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먹는 사료가 100% 네. 유기농 사료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축산 농가에서 기르는 공간 축사이죠. 기본적으로 운동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 네. 아~ 그리고 소 한 마리가 차지하는 개별 면적도 일정 이상이 돼야 돼. 네. 마리당 3.3평 네.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유기농을 따기 위한 그런 기준 자체는 뭐냐면 안티 마블링이네요. 그렇죠. 마블링이 덜 생기는 구조야. 그러네.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처먹이고 안 움직여야 마블링이 생기는데 그치. 유기농을 네. 따려면 넓어야 돼. 애들이 움직여야 되고. 네. 이상하다. 뭔가 일반적이지. 뭔가 왜 막 스포츠대 센터 다 있고 근데 등록해서 갔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 그치.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졸라 먹여야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금 신기하기는 해요. 왜냐면 어떻게 키웠을까? 아, 궁금하시긴 하겠다.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네네, 그래서. 그치. 어떻게 키웠지? 이런 아, 이것도, 네. 이것도 이런 거야. 구경수 위주로 학원 한 다니고 예술복수만 했는데 서울대 수석을 한 거지. 어떻게 공부했을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치.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나오지? 궁금할 수 있잖아. 머리가 졸라 좋나? 막 이런. 아, 이 등급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네. 진짜 자연 그대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 대표님이 한우든 토마토든 이쪽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자연에 가깝게 있는 그대로 인위적이지 않고 이런 건데 인위적이지 않게 그렇게 소를 키우면 있잖아요. 네. 기본 2등급, 3등급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은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기본이지 기본. 기름 별로 안 낀. 척추에 네. 그렇게 기름 끼기 쉽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도 간혹 한 10%였나요? 5% 정도가
1등급이 나온다 그랬죠? 그, 네, 1등급이 한 5% 정도 네, 나오고요. 1 플러스 등급도 아니야. 1등급. 그냥 1등급. 네, 그게 1등급. 5%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아주 자연에 가깝게 남들하고 똑같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랐는데 뭔가 비만 DNA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좀 얘가 좀 그 뚱뚱한 타입인 거야. 네. 사람으로 치면은 그게 끽해야 5% 나오는데 1등급이. 근데 여러분께서 한번 우리나라 조사 결과 같은 거 찾아보시잖아요. 한우 농가에서 1등급 이상이 몇 퍼센트가 나온지를 보시면 완전 반대의 수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키우면 5%가 1등급이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농가에서는 반이 훨씬 넘는 1등급이 아니면 오히려 막 이상한 근데 그거 그렇죠. 그거를 또 그 한우 농가를 이렇게 비판할 수 없는 게 그 등급 하나 내려갈 때마다 소값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아 저는 정말로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처다가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축산물 등급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안티하는 입장이고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걸 좀 알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우리나라 축산물 등급제가 굉장히 1등급 2불, 1불, 1등급, 2등급, 3등급 5단계로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이렇게 등급을 누는 기준의 가장 큰 것이 마블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마블링에 맞춰서 축산농가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기준이 그거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1등급 2불이 나오면은 굉장히 내가 소를 키웠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단가가 되는 거고 뭐 원뿔 되면은 좀 수익이 좀 난다. 그리고 1등급 되면은 뭐 또이또이 하거나 괜찮네. 2, 3등급을 받으면은 축산농가에서는 완전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뿔 받은 한우 몇 마리 판 거를 2등급 하나 나오면은 네, 그렇죠. 또이또이만 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GM 옥수수 수입을 엄청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3대 수입국. 3대 수입국이라고 하더라. 미국의 3대 수입국이죠. 미국에서 수출하는 GM 옥수수의 3대 수입국. 네. 그렇게 많이 수출한 거에 90몇 퍼센트가 사료를 쓰인다고 했죠. 99.9%가 사료를 쓰인다고. 네. 하긴 그거 가져와서 뭐 사람 먹는 거에 늦겠어. 그리고 3조 원이 넘은 지 이미 오래됐고요. 그리고 GM 옥수수 사료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옥수수 가격이 들쑥날쑥하니까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는데 내가 소를 키웠을 때 나오는 그 단가가 안 나오면 네 그대로 적자가 나는 거죠. 아무리 잘 키워도 이 마블링 등급하고 막 마블링 장려했던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농축산 개방을 앞두고 일종의 뭔가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될 거잖아요 한 농가가. 그래서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정부 기관에서나 이렇게 유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상태는 부가가치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게 비싸게 이제 너무 비싸져서 사료를 그렇게 매겨서 진짜 원풀이나 나와야 이제 좀 돈 좀 버는 그 투여된 돈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1등급이 나와도 돈을 많이 벌고 투풀 나오면 대박이 터지고 이게 아니라 진짜 높은 등급이 나와야 이제 좀 그냥 그 수익이 날만한 그 밑에 나오면 이제 그냥 마이너스. 얘는 진짜 사료값도 안 나온 거야. 이 손은 팔아봤자. 그러니까 이게 농가 입장에서도 좋지 않고 국민 건강의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네네. 아무래도 등급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지방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좀 등급에 대해서 너무나 좀 얘기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딴 거 다 안 보거든요. 이 소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뭘 먹고 자랐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 등심에 지방이 얼마나 있느냐. 지방이 얼마나 골고루 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급이라고 말하면은 왠지 야 네가 반에서 1등이야. 얘가 반에서 1등이래 그러면은 공부를 제일 잘하고 제일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과목에 그쵸. 시험을 다 보고 통과를 해서 그 등급이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냥, 전혀 아니에요. 그냥 기름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사람들은 등급이 소의 건강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저도 그랬어요.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네. 성장 환경이나 어떤 소의 건강 오히려 등급이 높으면 척추에 그렇게 기름이 많이 끼면 건강하겠습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죠. 등심이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낀 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사람 건강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소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건강이 안 좋다. 이것이 다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소였기 때문에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지방이 많은 소고기를 드셨기 때문에. 그 소가 나쁜 거죠. 게 아니었네. 그리고 그 소는 억울한 거죠. 그 소가 어지고 그러네요, 진짜. 소가 억울하네. GM 옥수수가 믿기 좀 어렵다고 해서 사람이 안 먹는다고 끝이 아닌 게
소가 그 평생 GMO. GMO만 먹고. 엄청나게 먹은 상태의 그거를 또 사람이 먹게 되는 거니까. 그 수치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모 회사에 이렇게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소 한 마리가 750kg까지 자랐을 때 먹는 그 옥수수의 양이 2톤입니다. 아, 2000kg. 그죠? 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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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50kg. 네. 엄청나게 먹어. 수가. 네. 사실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 등급이 낮으면은 말 그대로 그 건강 상태라든지 신선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네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네이처도 그 사장님이 그 안내 그 뭐라 그래야 돼? 상품 페이지 글 네네네. 보고 그때 알았거든요. 아 이게 기름이 기준이야? 진짜 황당했어요 처음에요. 어떻게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있나? 네, 이게 원래 1950년대에 그 미국에서 옥수수가 네. 많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서 잉여화죠. 네, 잉여화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사람이 옥수수를 먹었어요. 옥수수를 먹고 나서 옥수수가 남으니까 그거를 술로 만들었죠. 그게 이제 버번이스키고. 네, 그렇죠. 아~ 네. 대공황 시절 금주법 이후. 네, 네. 아~ 이후에. 네. 20~30년대 이후에. 그리고 나서 만든 게 콘시럽 액상과당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마시는 뭐 사이다라든지 맞아, 콜라라든지 맞아요. 들어가는 것들이 네, 네, 그게 다 콘시럽으로 다 옥수수로 만든 거고요. 아, 액상과당이 옥수수로 만드는 거구나. 네, 그리고 나서 또 남으니까 이거를 소에게 먹였어요. 네. 소에게 먹이니까 소가 살이 금방 찌죠. 왜냐면 옥수수는 탄수화물이니까. 네, 그리고 고열량에 그렇죠. 네, 생산은 또 쉽고. 그렇게 해서 옥수수를 소에게 먹이고 그거를 등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이스, 네네 네, 그렇죠, 셀렉트, 네, 셀렉트, 네, 프라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거고 그게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네, 등급제. 네, 이런 등급제는 여기 세 나라만 씁니다. 아 정말 혹시 뭐 호주나 미국 이런 데는 소고기 등급제가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거 쓰는 거고 호주는 안 쓰는 거고 호주는 그게 아닌가 봐요. 네네 그런 그 기준이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네. 이런 마블링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무엇을 먹고 뭐 이렇게 일종의 활용도에 따라서 등급이 좀 나눠지고 네네 네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거고요. 네네. 또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새로운 등급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제 생각엔 국내 축산 업계랑 뭐 사료 업계 아 저 이런 말 막 하면은 괜찮아요? 싸움되고 막 저희 막 고소 고발하는 거 아닌데 그럼 어떡하죠? 에이조다를 고발하시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해주세요. 좀 이슈가 그러니까 되게 이권이 네. 개입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아, 네. 그렇겠지.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뭔가 한 가지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바꾸기에서 네. 이 기존 질서에서 뭔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하다못해 곡물사료 수입업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은 거죠. 뭐 한우 유통. 하여튼 그 지금 현재 마블링을 중심으로 한 등급 체계에서 한마디로 뭐 생계 유지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단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게 뭐의 역할입니까? 결국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정부와 네. 정책, 정치의 역할인데 그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쭉쭉쭉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농가도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사실은 어느 국민들 누군가 대다수는 사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뀌어야 되지만 아까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곡물 수입 업체라든가. 네네 그렇죠. 뭐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너무 예속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는 그 이러한 사료업계들이 네. 담합을 해서 최근에 농가들을 또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죠. 뉴스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여러모로 다들 힘든 쪽으로 가고 있어 왜.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유통까지. 아, 네. 그렇구나. 그러기 위해서 소비자가 조금 더 유기농 쪽에 관심을 돌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것도 되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겁니다. 그럼 다 유기농에 관심을 돌리면 한우 농가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단기간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유기농 많이 드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유기농에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맞아. 그 일단 현실적으로. 입맛이 길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살살 녹습니까? 등급 높은 그래요. 등심이. 네,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
먹기가 편하거든요. 대충 구워도 맛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원래 소고기는 정말 이 뭔가 스킬이나 숙성이라든가 아주 이 맛을 부드럽게 먹기 위한 아주 그 요리 방법적으로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그래서 네. 실제로 외국에서 스테이크구나 이런 막 그 사실은 그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다 그렇게 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재워놓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뭐 드라이 에이징이라든지, 웨드 에이징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시 뭐에 재워놓은 거. 네. 뭐 그 왜 그러냐면 소고기 자체가 원래 질긴 부위는 질기니까. 네, 원래 그런 거니까. 네. 미친 듯이 부드럽지 기름이니까 다. 네. 그래서 그 다큐 같은 거 보면은. 호주나 막 이런 쪽 그 주방장들이 놀랍니다. 아~ 이게 뭐 그릴에 구우면은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뚝뚝 떨어지니까요. 네. 뭐냐고. 그리고 또 사실 지방이 또 너무 많으면은 쉽게 질려져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느끼하니까. 네, 느끼하니까 고기에 집중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이드 메뉴가 많은 거고 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자랑을 해도 되나요? 자랑은 네. 아니고. 아, 그럼요. 네, 네이처다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애초에 만들어진 회사에 만들어진 이유 일종의 네. 사회 혁신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안티마블링이었던 네네. 거고 네. 그 가장 또 쉽게 수행할 수 있던 것이 이제 근처에 유기농 한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네.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들 다 유기농 하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건강하게 키운 한우를 키웠으면 좋겠고 물론 농가들이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소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네, 소비자분들이 결국에는 등급 높은 마블링, 그러니까 마블링 위주의 소비를 하지 않고 사실 그러니까 저지방의 소고기를 또 많이 찾아주시게 된다면은 축산농가들은 분명히 그런 한우를 또 많이 키우시게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방향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공급을 또 이끌어 나가죠. 네네. 그래도 물론 사료가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키우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 사료가 네. 많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풀 사료가 좀 부족은 하거든요. 조사료. 네네.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조사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게 그 사슬처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입된 이권들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근데 또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그렇겠죠. 있는 거죠. 네네. 소비자가 많이 원하면 그 방식으로 많이 키우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조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품사료. 네. 그럼 이제 그런 거를 공급하는 사람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래 걸리는 일인 네네. 거죠. 그렇죠. 예. 네. 단계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것 같고. 지금 이런 입맛이나 이렇게 굳어온 게 거의 20년이 지금 훌쩍 그렇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두 해 사이에 바꾼다는 건 불가능할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등급이 높다고. 네. 네. 좋은 건 아니고. 네. 제가 그 네이처보다 취재를 가서 뭐 재작년쯤에 그 홈페이지를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장을 보면서 제가 좀 인식이 달라진 게 마블링이 굉장히 미친 듯이 많은 그 소고기 부위 이런 거를 이제 대형마트에서 수산권에서 보면 막 흰색이 한 70%고 막 맞아 그럼 이제는 좀 약간 징그러워 저도 네, 저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기름이 이렇게 끼려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막. 기름 좀 없는 고기 없어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 사러 가서 그 저번에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엄청나게 고도 비만인 거잖아요. 지방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럼 잔병 치레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얘가 750kg 이상이 될 때까지 살려놔야 되잖아. 살이 찌면서 죽지 그쵸. 않은 상태에서 살이 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건은 네. 아프지 않고. 근데 그러니까 아픈 건 막을 수 없어.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뭘 맞춰야죠. 생명 유지는 해야 되니까 항생제도 많이 맞고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대표님 표현에 하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애들 진짜 약에 쩔어 있는 거죠. 사실 몸도 안 좋은데 약도 되게 독하대요. 그러니까 소는 원래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곡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네. 위장이. 위에서 네. 소는 이렇게 되새김질도 하고 네네네. 네. 위마다 또 하는 역할도 다르고. 예, 예, 예. 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옥수수 소화시키려면 가스가 엄청 나온대. 그래서 이제 뭐 고창증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장 안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구멍을 내. 어? 그래서 배에 구멍을 내서 가스를 빼기도 한다고. 주사 있죠, 주사. 네. 아, 주사. 주사를 찌르죠. 콕.
네. 바람이 빠져야죠. 가스가. 그래서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배가 터져 죽는 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곡물 사료만 너무 많이 먹어서 가스로 인해서 장에 가스가 가득 차니까 주사를 꽂아가지고 바람을 빼는 살려면 놔야 되니까. 아, 아픈 손은 안 먹고 싶다. 진짜. 기본적으로 도축장에 갔을 때 얘가 서 있지 않으면 도축을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떡해. 서 있는 선은 있어야 돼. 네. 어떡해. 뭐야 이게 진짜. 그 메탄도 그래서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맞아. 네. 저 그런 것 같아요. 가축들이 배출하는 가스가 공해로 뭐 아, 네. 공장이나 뭐 네, 온난화의 지범으로 그거보다 네. 더 심한 온난화의 네. 지범이라고. 지혜 네. 목수 숨 먹은 소가 방구 끼는 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들여진 그런 입맛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러네, 그래서. 진짜.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제가 그런 2+1 등급 이런 거 안 먹는. 요즘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맞아, 많이 비싸지. 그래서 뭐 아까 대충 대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유기농 네네 네 네이처다를 운영하시면서 궁극적인 뭐가 그 비전이랄까요? 꿈이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아 궁극적인 목표는 기본적으로 네이처다가 처음에 생겼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농축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나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목표로는 현재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목표로는 등급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네, 그럼요. 그 전화 오고 막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네이처우드한테 가니까. 네. 그렇게 많이 안 듣는 가장 슬픈. 혹시라도 해서 이슈가 되면 네, 네. 슈퍼스타 K도 네. 같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좋죠. 이슈는 같이 가고 저기 책임은 네이처다. 송만을 피하고 싶은. 네. 아 아까 저기 잠깐 쉴 때. 네네. 그 간을 안 드시는 이유가 있다고. 아 네 간을 아 저희 거는 먹고요. 네. 근데 저희 거는 저희가 구해서 먹기는 해요. 필요하면. 네. 네 근데 또 간이라고 하니까 또.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소간, 소간. 네, 소의 간이 뭐 빈혈 있으신 분들 네, 철분 흡수에 굉장히 그쵸, 좋다고 네, 네. 많이 드시고 하는데 막 생으로 네 생으로 많이 드시죠. 어머 네 그리고 요즘 뭐 곱창집 아 맞아요. 아, 네 이거, 가면 주잖아요. 또, 네. 또 이런 생간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곱창집에서 송사가 이런 아니 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아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건너건너에서 네. 네. 아 뭐 수의사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간이 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이제 소는 항생제를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항생제를 사실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갖고 있어요. 도축장에서 그걸 가지고 도축을 네. 하고 나서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검사를 할 때 이제 일정 부분 양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대부분이 다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통과가 될까? 네. 자기 생각에는 항생제를 굉장히 아 지금은 사료에는 항생제를 넣는 거를 이제 금지를 하고 있어서 네네. 이제 별도로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만 가능한데 이상하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네. 이상하게 많이 맞추는데 왜 검출이 안 될까? 네, 검출이 안 될까? 아, 근데 검사를 고기에서만 해요. 아, 고기에서는 검출이 안 돼요. 아, 원래 검출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피에서 많이 되고 피랑 제일 많이 모일 거 한 데가 간이죠. 그렇죠. 간이 이제 네. 일종의 그 해독 작용을 하는 곳이고. 장기니까. 네, 네. 그렇죠. 사실 간이 그래서 이제 간에 그런 항생제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안 좋은 네, 안 좋은 익히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생간을 먹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생간을 먹고 근데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나요? 근데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생간을 보통 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틀 네. 안에는 먹어야 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요. 그러니까 24시간인가? 아무튼 이러한 빠른 시일 안에 먹어야 상태. 네, 신선한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 간이 그대로 네. 항생제가 신선하게 들어있겠군요. 네. 아마 크게 해독이 안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간 부분은 빼야겠는데.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네. 되게 크게 민감할 수 있겠네요. 되게 민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아직 그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전 이거는 그 수의사가 네. 그 네, 제가 네. 그 축산물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말씀해 주신 거기는 해요. 그 물론 그 착한 수의사회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네, 회장님이 얘기를 해 주신 거긴 한데 네, 되게 위험하긴 하죠. 개인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다. 네. 네. 이게, 어. 그래, 이거는 뭐. 그래,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받아들이시는 부 네. 뭐, 혹시 가능하면 네. 팩트체크 한번 제가 해서 네.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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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냥 약간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사람도 네. 그렇잖아요. 간에서 모든 걸 다 해독을 네. 하고. 뭐 술만 마셔도, 많이 마셔도 지방간이 오는 건데. 네. 그렇게 약을 많이 맞은 아이들의 간이 네. 아주 건강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네. 네. 아,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희가 지금 한 시간 반을 했나요? 네, 아, 그렇습니다. 진짜 유기농에 대해서 금방 지나가죠 시간. 어, 네, 시간 엄청 빨리. 제가 이래서 네. 맨날 두 시간 반씩 녹음. 아, 오늘 네. 대표님을 처음 모셨는데 네.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청산 유수로 말씀하시는 줄이야. 아유, 아닙니다. 평상시 진짜 관심이 네. 많으신 거죠. 너무 좋은 네.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네. 알차네요, 매우. 실제로 유기농 시장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 10%씩 성장하고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유기농 시장이 그 이제 기존 시장에 비해서 이제 점유율이 큰 건 아니지만 관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이제 건강으로 다들 돌아가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유행이나 뭐 트렌드, 대세 이런 것들이 다 결핍을 자극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행이 막 이제 보다 많은 생산량. 수확물, 아, 그렇죠. 가격 다운 네. 이랬던 거는 뭐냐면 배고픈 시절이 그만큼 있었으니까 그렇지. 세계적으로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말 이 먹는 거 자체에 대한 결핍 때문에 이제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풍족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나 그런 문제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결핍들에 대한 어떤 그걸 과잉 상태니까 지금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도 이제 건강 결국 기본으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추세는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좀 늘어나고 생산 농가도. 그래야 우리도 좀 싸게 먹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맞네요. 네. 아, 공급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단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규모의 경제니까요. 그러면 네. 또 유기농 관련 저기 부자재를 파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같이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또 싸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몇 년 전보다 지금이 더 쌉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초창기에 네. 완전 네. 비쌌거든요. 초창기에 진짜 네. 비쌌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관심을 요 부분에서도 좀 많이 가지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아, 병충해를 맞은 토마토의 심심한 위로의 네. 말씀 위로를 네. 네. 아, 손실을 크게 보셨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들었는데 네. 또 가서 토마토 나무를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 이러면서 네. 지금 수확량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래도 이런 것도 발판 삼으셔가지고. 네네. 네네. 그러면 이런 거 한 번으로도 이제 그 포기하시진 않을 거라는 것도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지금 네, 그 다양한, 하죠. 지금 이상의 또 다른 축산물이나 작물에도 그 유기농 거기에 손을 뻗으시려고 뭔가 이제 유기농 대기업을 꿈꾸는. 네이처. 네. 사회 변혁. 네, 그렇죠. 사회 변혁. 돈을 많이 버셔서 사회를 변혁하신다고. 네, 그렇죠.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소를 팔아서 자식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소를 팔아서 사회를 바꾸겠다는 건데. 네, 멋지십니다. 네, 정말 응원합니다. 응원에 마지 않습니다, 진짜.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이 네. 코너명에 이 더없이 부합하는 네. 게스트가 나오신 게 아닌가. 네. 앞으로도 다양한 유기농 또 이제 새로 추가되는 네네. 그 제품이 먹거리가 있으면 딴지마켓을 통해서. 네, 그럼요. 네, 제가 또 그러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많이 사 먹겠습니다. 네, 아, 오늘 네, 시간 감사합니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쯤에서 코너를 닫으면서 네이처 오다 광고를 안 들으면 아 이상하지. 네, 이상하겠죠. 그럼 네. 네이처 오다 유기농 한우 광고 듣고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2플러스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 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유기농 한우의 퇴비를 먹고 자란 유기농 토마토도 있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창조경제위원회를 준비했었는데 네. 녹음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이 방송으로도 이미 한 해 분량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래요. 저 오프닝 때 두 개를 다뤄본다고 했는데 그냥 길어지면 잘라요. 그리고 저기 또 이 추억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기 너무 때문에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걸 또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앞으로도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많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런 주제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이 업체분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계통에서 계속 종사하셨기 때문에 사실 정말 몸담고 계신 거잖아요. 네. 현장의 목소리. 제가 다뤄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사실 요새 또 관심 있는 게 유통 쪽. 네네. 대한민국 산업에 아주 개혁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유통이 제조업을 잡아먹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그 장영자